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에는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가운데 3절을 중심으로 앞부분 1, 2절과 뒷부분 4, 5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먼저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하고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와 감사와 송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3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합당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도 자기의 것은 아낍니다. 세상의 군주도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목자는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기릅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떼인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먹이고 기르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심란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캐릭터가 만들어지도록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감사와 찬양의 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